안녕하세요, 셰프스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된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라서, 사실 제가 이 강연 전에 이 영상 보여주셨잖아요. 이 셰프님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분자 요리 시작하셔서 제가 좋아하는 그 프로 아이런 셰프에서 아이런 셰프를 이기신 분이셨거든요.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셰프님이시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식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섰고요. 우리나라 아까 초반에 이 연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급격하게 나라가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너무도 빠른 발전을 위해서 사실 이 식문화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뒤처지지 않았나 생각을 들어요. 저희 나라보다도 선진국 쪽을 보면은 사실 가까운 일본만 봐도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지금은요, 현재. 우리 식단의 변화가 그러니까 발전이 빨라지면서 그 외국에 있는 그 식문화들이 굉장히 빨리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식문화 중에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음식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지금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뭐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그 운전을 하고 이제 집에 가는 중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신호등에 제가 잠깐 서 있었어요. 그 운전하면서.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끝나고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학원을 끝나고 나오면서 정말 한 손에는요, 그 사발면을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한 애가 사발면이 없는 애가 없더라고요. 사발면을 쭈르륵 들고 나와서 그걸 먹으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 한 6시, 그러니까 저녁 때 됐으니까요. 배가 고픈 것도 있었지만 사실 이 아이들에게 이게 손 안에 있는 그 라면 자체가 저한테는 그러니까 맛있어 보이기도 한 건 사실이었고요, 조금. 근데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아이들의 손에 저 컵라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스턴트 음식 중에 대표적인 건데 아무 꺼리낌 없이 아이들 손에 들려져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는 이제 요리사로서 너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변화를 시켜야겠고 우리들이 지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 테드 강연 오시기 전에요, 정말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에 뭐 김밥도 먹고 비빔밥도 먹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 라면 드시고 오신 분 계세요? 아, 많군요. 역시 이제 대중적인 라면인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뭐 피자 드시는 분도 있고 햄버거 드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라면을 끓이는데 사실 한 물 끓이는데 한 2분? 라면을 익히는데 이 레시피대로 한 4분 정도 적혀 있어요. 근데 라면마다 다 틀리겠지만 개인적으로 신라면 브랜드를 좋아하시나 봐요, 준비하시는 쪽에서. 근데 이제 이 라면을 익히는데 총 6분이 걸려요, 이제 지금부터. 그럼 사실 6분이라는 시간 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그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떻게 요리를 하는 건지. 일단은 포트에 물을 끓이면요, 그러니까 이 포트가 끓는데 한 1분 40초 정도 걸린대요. 그 다음에 이 라면이 익는데 한 3분에서 4분 사이에 걸려요. 이 중에 기다리는 동안 제가 그 한 가지 요리를, 아까 우리 사회 보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 요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들 레시피는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 토마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럼 좀 간단하게 빨리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한 요리이기도 하고요. 안 먹는 음식들을, 그러니까 요리사로서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 일단은 물을 끓을 때 동안 제가 드레싱을 만들어 볼게요. 이 드레싱은 굉장히 간단해요. 집에 레몬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레몬 고르실 때는 그냥 물렁물렁한 거 고르시면 되고요. 혹시 물렁물렁하지 않으면 이렇게 바닥에 문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으로 잘라서 씨가 위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즙을 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이게 저 소리가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제 말도 빨아질 거고 손도 빨아질 거예요. 자, 이제 레몬즙을 짜고, 여기 제가 좋아하는 올리브오일 있어요. 올리브오일을 그냥 이렇게 부으시면 돼요. 비율은 한 3대1 정도 항상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소금 간 조금 하고요. 네, 후추간. 레몬즙 조금만 더 짤게요. 어차피 저는 3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끓여도. 보시면 이제 드레싱을 만들 때는요, 저는 항상 이제 좀 차게 드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드레싱 만들 바로 드시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차게 드시면 좀 안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플레이버라고 하잖아요. 맛이 굉장히 강해져요. 쭉 주워싶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토마토가 있어요. 토마토는 지금 뭐 방울토마토 맛있잖아요. 방울토마토 그냥 반으로 자르시면 되고요. 제가 물이 다 끓었어요, 이제요. 그래도 저는 아직 시간이 많아요, 그래도. 사실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저는 한 레시피 한두개 준비할 걸 그랬어요. 자, 보시면 여기에 수프가 있어요. 친절하게 이제 조금 뜯어주셨는데. 네, 수프를 부으시고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제 3분이 걸리는데, 물은 딱 선에만 맞추시겠습니다. 선에만 맞추면 되고요. 이제 얘가 앞으로 익는데 3분이 걸려요. 그럼 저는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 토마토를 계속 자르겠습니다. 토마토를 계속 자르고, 뭐 이렇게 사실 대충 하는 것 같지만, 그 수십 년의 그 시간을 거쳐서 올라서 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토마토 제가 준비해온 거라서 더 맛있을 겁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에 이제 바질이 있어요. 토마토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바질이거든요. 이거를 정말 라면 냄새가 지금 계속 나거든요. 네. 그냥 뚝 잘라서 이렇게 찢어 놓으시면 돼요. 되게 바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미 많이 자란 상태라서 가격대가 지금 이 8월쯤 되면 좀 떨어져요. 양이 많기 때문에. 바질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시죠? 네. 넣고 제가 이제 좀더 잘라볼게요, 토마토를. 중간에 제가 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을 보면 아직도 안 익었어요, 면이. 자, 쭉쭉 달리면 이미 저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 치즈가 있어요. 치즈가 없으시면은 이제 뭐냐 다른 치즈 쓰셔도 되고요. 일단 저는 모짜렐라 치즈를 쓸게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자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도. 이게 치즈를 자르는데 라면 냄새가 나요, 계속. 그리고 치즈를 듬성듬성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치즈에는요, 소금과 후추를 살짝 해주시면 돼요. 조금씩 해주시고, 후추를 조금 뿌려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네, 이제 거의 다 익어가요. 저도 이제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드레싱 이렇게 있으면은 드레싱 뿌려주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요리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또 채소가 있어요. 여기 루꼴라 있어요. 좀 매운맛 나는 루꼴라인데 좀 뿌려주시고, 마지막에, 제가 드레싱 만들 때 너무 자만했나 봐요. 꿀을 안 넣었어요, 지금. 근데 이제 레몬 오일로만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더 상큼하게. 이렇게 되면 요리가 완성이 돼요. 마지막에 제가 좋아하는 올리브오일 좀 뿌려주시고요. 건강에 먹을 수 있는 샐러드가 완성이 됐고요. 이쪽 보면은 면이 아직도 안 익었어요. 근데 화면에 지금 확연히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좀 뭉쳐 있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네, 지금 아무튼 네, 지금 샐러드를 해도 라면 냄새가 제일 많이 나고요. 이렇게 되면은 요리가 완성이 돼요. 그럼 샐러드 하나, 여기에 이제 꿀을 좀 넣으면 더 달게 드실 수 있고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상큼하게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같은 5분인데 저도 라면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요. 근데 이 라면을 드시겠어요? 아니면 이 샐러드를 드시겠어요? 네, 혹시 라면 드신다는 분 계시면요, 제가 다음 테스트 때 다른 레시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어차피 나중에 결혼하시면 아이를 가지실 거고, 또 여러분 부모님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또 사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런 분들이 사실 이런 음식보다는 제 앞에서는요, 그래도 이런 음식 먹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되게요. 그러니까 너무도 인스턴트 음식에 저희들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패션 얘기예요. 패션하고 음식하고는요, 이제는 굉장히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이제 입다 보니까 이 체크난방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요리를 빨리 해서 좀 숨이 차는 것 같아요, 지금. 체크난방이 한 80벌 정도 있어요. 개인 소장으로. 아, 최근에 또 3벌 더 선물 받아가지고 이제 80벌 가까이 되는데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체크난방 좋아하듯이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게 패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 올리브오일 되게 좋아해요. 제 요리를 할 때는 올리브오일 처음 하고 시작할 때 항상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리사로서도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마련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를 음식이 먹으면서 내 몸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예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친구인데, 방송국에서 일을 해요. 여기 방송에 종사하시는 분 혹시 계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항상 끼니 때를 놓쳐요. 끼니 때를 놓쳐서 저녁에 야식 시켜 먹거나 밥을 먹고, 그리고 아침에 잠을 잘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굶고 일어나서 또 배달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솔직히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너무 밋밋하다는 얘기를 하고 소금을 더 찾게 되고 그러면서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극성이 있는 음식만 찾다 보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좀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음식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지. 근데 사실 이게 모두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 자체가 내 몸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내 직업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내가 먹는 음식 바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가 바로 나를 나타내는 거고 또 먹는 음식으로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다른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아시는 분 얘기인데 그 가족이 굉장히 그런 음식을 좋아하세요. 치킨, 햄버거, 피자.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집인데 그러니까 식습관을 암만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그 아빠가 사실 그 당뇨라는 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심각하게 그 집에 식단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도 부작용 아닌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먹었던 햄버거, 피자가 아니라 정말 나물, 좀 콩나물, 정말 간안한 애들, 뭐 미역국 이런 거 먹다 보니까 애들이 부작용을 일으켜요. 그 탄산 음료도 못 먹게 하니까 너무도 이렇게 어떤 뭐 아빠와 엄마와 또 딸들 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싸움 아닌 싸움이 시작됐는데 결국은 아이들의 식단이 부모님의 식단에 의해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들도 이렇게 해서 먹었더니 어떻게 몸에 좋다. 근데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먹기 시작하다가 그 식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그 식단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 탄산음료도 멀리하게 되고 치킨, 햄버거, 피자를 완전히 안 먹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횟수를 줄여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바로 올바른 식문화 교육이거든요. 식문화 교육 자체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고 이게 아이들에게까지 가기까지가 지금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조금 늦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교육, 식문화 교육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또 이제 제가 그 요리사로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리사라면 방금처럼 그 라면 끓일 동안 숨 차면서 샐러드를 완성시키는 이런 레시피를 많이 공유할 수 있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해질 수 있는 레시피를 제가 제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같이 할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해야지만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나만의 30초 룰이에요. 30초 룰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식단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짜게 먹진 않나. 음식을 주문하거나 먹기 30초 전에 잠깐 생각해 보면은 너무 짜게 먹진 않았나? 너무 달게 먹진 않나? 또 너무 고기 육류로 섭취를 하지 않나를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몸에서 생각해서 이제 좀 고기를 한두 번 정도 피하고 예를 들어 뭐 채소를 더 먹는다, 과일을 더 먹는다 이런 생각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만의 30초 룰이거든요.
이 30초 룰을 실행하면서 내그 몸에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먹는 음식에 균형을 맞춰야지만 이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나만의 30초 룰을 하기 위해서는요, 저처럼 이렇게 몇십 년 걸쳐서 요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지 생각만으로도 나만의 3초 룰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인사법인 것 같아요. 밥이나 한번 먹자. 그좀 이렇게 뭐 이렇게 정이 좀 느껴지잖아요. 서양에서는 잘 하지 않는 말인데, 이 밥이나 한번 먹자는 이제 말은 말 그대로 밥을 먹자는 얘기인데, 그 안에 다시 보자는 얘기도 있고요. 또 정을 그러니까 밥을 나눠 먹으면서, 왜 우리나라처럼 국 떠넣고 같이 먹는 나라는 없어요. 보기 힘들거든요. 그런 문화 자체가 정말 정을 나누자는 뜻이에요. 그 아름다운 그 인사법, 어떻게 보면 인사법이거든요. 그 인사법이 저희는 이 다음 세대에도 그러니까 아름답게 넘겨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What you eat is who you are예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들어 가고, 내가 먹는 음식이 바로 나를 표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나만의 그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내가 먹는 음식으로 나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식문화를 지금부터 인지해서 만들어 가야지 다음 세대에도 사실 이 아름다운 그 인사법을, 아까 말씀드린 그 인사법을 넘겨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요리사로서의 생각은, 그러니까 모두가 좀 인지를 해야지만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먹고, 또 건강하게 먹는 법을 많이 숙지를 해야지만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저처럼 요리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집에서 한 가지라도 만들어 보기 시작하면서 그 요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건강하게 먹는 법을 인지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30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올바른 식문화를 지금부터 정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셰프 쌤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